여러분들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정열의 레드를 입고 오신 우리 트로트인 윤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울산 갔는데 너무 반가웠다고. 맞아요. 울산에서 제가 이제 KTX를 타고서 행사를 하느라고 네. 이제 택시를 딱 탔는데 네. 그 택시에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 경기에서 듣는 또 느낌과 진짜 또 이게 지방에서 네. 이 듣는 이 택시 안에서 듣는 그 느낌도 다르더라고요. 또 다르죠. 혼자서 막 아유. 아니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방금 쿵딱 소리 난 게 이게 효과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아, 모르게 저도 이게 느낌이 살려서 아 이게 너무 잘 들려가지고 아유, 와 나 깜짝 놀랐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6058님께서 저도 용띠입니다. 64년 용띠예요. 청룡이 지나간다 아쉬워 말아요. 용은 영원하리 하셨는데 Forever. 아 우리에게 또 아 24년이 간다는 그 아쉬움을 달래주시네요. 네. 아니 이 곡 이 신곡 오늘 얘기할 이 곡 언제 발매된 어떤 노래죠? 자, 이게 2022년 10월에 네. 제가 남자들은 날가만 안 나더라는 노래로 네. 이제 활동을 하는 그 앨범, 그 네. 전체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던 곡이에요. 네. 영마차 살롱이라는 곡인데 아. 사실 뭐 타이틀 하나만 열심히 활동하기에도 버겁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노래가 이제 노래교실, 전국의 노래교실에서 네. 이렇게 좀 히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러주고 계시다고 역주행이라는 표현을 또 써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사실 이 노래로 방송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 방송 심의조차 받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19일에 넣어서 예. 따끈따끈한 곡이고 또 지상파 3사 방송으로는 오늘 이 손태라가 예. 처음입니다. 아예 저희 네. 그 우리 팀이 아주 발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곡들이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지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 주인가 저희가 또 틀어드렸어요 이 곡을. 역시 발빠르시다. 아 그래서 저는 신곡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큼 알게 되는 게 아 그래 트로트는 신곡은 3년에서 한 5년까지는 계속 신곡이다. 그렇죠.라고 해서 함께했습니다. 진짜 운이 좋은 거죠. 이게 네. 제가 이 노래가 좋다는 느낌은 항상 갖고 있어서 네. 행사장에서 사실 이제 행사 순은 정해져 있잖아요. 노래 순은요. 네. 그래서 손박자에 맞춰서 관객분들 손박자에 맞춰서 이 노래를 항상 불렀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틈이 나면 이게 정확했던 게 예, 뭐 제가 치진 않지만 네. 박자감은 살아있죠. 아하, 네, 근데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그때마다 불렀고 참 희한한 게 그 반죽이 있잖아요. 네. 노래방 기계 네, 네. 반죽이에서 이제 노래가 이제 노래 교실 선생님 분들이 그 노래 교실에서 쓰는 그 반주기 거기에다가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있어요. 반주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 반주기에서 운영하는 너튜브 채널에 네. 바쁘어서 못 나가다가 네. 나갔었어요. 네. 나갔는데 이제 영마차 살롱을 그 반주기에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겠다. 무조건.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아 네. 무조건 넣어야겠다 해서 약속을 받아서 그게 곡이 들어간 거예요. 그 반죽이에요. 그 엘프라 그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상호라서 약간 아, 좀 그랬는데 아. 예, 이게 그 노래 교실 선생님분들 사이에서 업데이트되는 리스트들이 그렇죠. 있나 봐요. 그래서 곡들이. 그걸 보고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암암리에 퍼지면서 이제 유행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손트라를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의 분 중에 아주 반가운 문자가 하나 왔어요. 6353님께서 노래 강사입니다. 회원님들께 수연님 영마차 살롱 가르쳐 주러 가는 길인데 아 지금요? 지금요? 어머머 놀라워라 저 예쁘죠? 와 진짜 이게 역시 진짜 이게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6353님 이 영마차 살롱의 열기가 진짜 바로바로 바로 느껴지는 게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온 문자니까 아셔야 감사합니다. 됩니다. 아유, 감사해요. 예쁘다 아니, 맞아요, 6353님. 예, 예. 그러니까요. 곧 뛰어야죠. 아니, 사실 이 곡이 처음 시작할 때 말도 막 히히히 이렇게 울고, 막 템포도 조금 빨라서 마냥 신나는 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사는 조금 애절하기도 하고, 애처롭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이라는 날짜도 없이, 기약도 없이 못 잊어 생각이 나면 다시 또 만납시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시절 인연. 아,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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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아 가면 가고. 가면 가고.
그치만 기다려. 아, 혹시 수현 씨는 누구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뭐 사랑을 기다리죠. 아, 항상 뭐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오픈. 이렇게 다 일단 뭐 사랑이든 뭐든 다 기다린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저 솔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솔로기 때문에 감정을 가득 담아서 이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 지금 쳐 이렇게 좀 쳐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나 이게 나온 줄 알았는데. 아, 다가올 사랑에게 먼저 뭐 한마디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아, 사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문자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음? 올해가 가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왜요? 아니 진짜 제 노래 속에 있는 말소리랑 맞아요, 같은 맞아요. 말 종류네. 아, 말 종이 같은, 네, 그 종을 찾느라고 좀 애썼습니다. 어떤 예시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제주도로 이사 간 뭐 친구, 뭐 영심이. 네. 뭐 사는 게 바빠서 못 만나고 있어요. 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친구도 좋고. 아니면 100만 원 꺼간 누구누구누구 올해 안으로 갚겠다면 왜 연락 두 자리야? 이러면서. 그래도 진짜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자식. 네. 올해 뭐 20살 된 우리 아들. 친구 만나러 한번 나가면 뭐 들어오지 않아요. 연말에 좀 같이 있자. 가족이랑 좀 있자. 뭐 이런 어떤 가족 간에 그것도 있고. 아, 그거 있고. 너무 웃기다. 친구 만나러 가면 나가면 들어오질 않는다고. 연락해줘요. 이렇게 내가 기다리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문자번호 #8001번,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네. 기가 막히다. 어떤 거요? 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왜요? 버거 싶다. 버거 싶다. 버거. 버거 햄버거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센스. 아, 좋았어요. 너무 잘 살려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 특히나 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12월 달력 이미지 파일로 공짜로 보내드리니까 5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 받는 동안 우리 역마차 살롱 지금 역주행, 지금 노래교실에서 가장 인기를 끌어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곡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진짜 사롱입니다. 이 집의 마담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이라는 날짜도 없이 기약도 없이 떠나면 그만, 안 오면 그만. 바람의 영혼 같은 인생이지만 못 잊어 생각이 나면 다시 또 만납시다. 역마차 사롱입니다. 참 솔로입니다. 만난 것도 인연인데 헤어지기 아쉽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이라는 날짜도 없이 기약도 없이 떠나면 그만, 안 오면 그만. 바람의 영혼 같은 인생이지만 못 잊어 생각이 나면 다시 또 만납시다. 사롱입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사연 많은 여
여자지만 사랑은 하나입니다. 언제 다시 만날이라는 날짜도 없이 기약도 없이 떠나면 그만 안 오면 그만 바람의 영혼 같은 인생이지만 모르죠 생각이 나면 다시 또 만납시다 윤수연의 영마차 살롱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아우, 아니 뭐 프랑스로 떠났나 뭐 이런 얘기했지만 정말 그 서부 미국 딱 그런 서부 감성이 약간 있잖아요. 웨스턴, 웨스턴 스타일로. 느낌. 아 그리고 거의 카우보이 모자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 뭐 이거 무대를 한다면 네. 약간 조금 라돌체 비타 스타일로.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역주행 느낌의 지금 분위기다 보니까 없던 막 안무도 더 만들어야 되고 아. 막 이렇게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총소리 급하게 네. 만들었어요. 아, 급하게? 예, 지금 여기 뭐 지상파 라디오로는 네. 처음 라이브 하는 거니까. 예, 역시. 그 소리에 총을 들었죠. 예. 예, 총도 들고, 말도 좀 타보고, 그랬죠. 아니, 확실히 미필인 게 딱 티가 나. 아, 되게 귀엽게 이렇게 써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저격수 스타일. 그것도 참고할게요. 예, 그거를 더 봐야죠.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쌍권총 같은 거. 알겠습니다. 아니, 노래 가사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분들의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뭐 드린다 그랬죠? 아, 버거버거 햄버거 세트! 아, 좋습니다. 우리 3258님께서 네. 88년도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3년 교제했는데 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우곤 오빠 지금 어디에 아주 이루어졌나 했는데 아 우리 우곤 오빠 어디에 계세요? 헤어졌군요.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우곤 씨. 네. 나 왜냐면 우곤이 흔치 않은 이름이거든요. 우곤. 우곤. 우셨다고. 헤어져서 또 헤어져 슬퍼서. 0778님께서 고등학교 동창 김철만 보고 싶다 벌써 32년 기다리고 있어. 아, 32년을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다린다 철만아. 아, 오늘 여러 그 신상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1868님께서 10년 다녔던 어린이집 동료 교사님들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지금쯤 아이들 점심 먹을 텐데요. 어렸을 때 다녔던 뭐 이제 학교 선생님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다 기억이 좀 나고 네. 또 뭐라 그럴까 같이 또 일했던 이런 동료의 맞아요. 이거는 또 오래가요. 오래가죠. 오래가요. 시간까지 보시고 자 우리 0915님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옆짝꿍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오. 저한테 질문하면 짝꿍이 책으로 입 살짝 가리고 저한테 답을 알려준 남자 짝꿍 와. 오늘따라 더 생각나네요. 그 책상 위에 이제 38선 그려가지고 아, 맞아. 막 이렇게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 정 안 되면 이제 필통으로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맞아. 가방으로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 저는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그 네. 남자 짝꿍 이름이 강유행이었어요. 아 이름이 유행이에요? 예예 예, 강유행. 혹시 안경 끼고 그때 약간 머리 색깔이 갈색이고 혹시 네. 듣고 있으면은 네, 문자 좀 주세요. 강유행. 강렬하죠. 강렬하다. 기억이 났어요. 아, 뭐 동창회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초등학교 때 이 전학을 가가지고 약간 좀 끝끝내 닿지를 못했었던. 네, 우리 강유행 씨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사랑을 찾아 멀리 떠나고 있는 우리 윤수연 씨가 보고 싶답니다. 네네. 아 오늘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 함께 나눠봤는데 다시 한번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았지만 되게 다소 강렬했던 시간이었는데 아 우선 마지막 인사 나누기 전에 좀 우리 광고 듣고 오시죠. 그럴까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손틀어 찾아와 주신 폭주기관차 뭐 흥의 트롯 퀸의 우리 윤수연 씨. 네. 아 오늘 어떠셨나요?
아, 우선 또 그때는 이렇게 아파서 서서 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회복이 돼서 앉아서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보여드려서 또 좋고 또 언제든지 예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반갑고 감사하고 그래요. 아니 네. 언제든지 뭔가 소식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네. 문자로도 주셔도 돼요.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지방에서 보낼 걸 그랬다 들었을 때 딱. 그러네. 아유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영마차 살롱 너무 잘 됐다고 우리 잊지 마시고요. 네.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트라 3, 4부에는 문어에게 꿈을 성사하는 싱어송라이터와 함께합니다. 뉴스 듣고 한시 5분에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